프라임 뉴스는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울산 지역도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은 특히 태풍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놓여 비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3시 울산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항구에선 일찍부터 어선들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는 오전부터 태화강 둔치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을 모두 이동시킨 뒤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물난리를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호우가 내릴 때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주변을 점검하는 등 혹시 모를 피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항에는 김포와 제주에서 오고 가는 항공 1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휴가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태풍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울산시는 침수 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배수 펌프장 등 방제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10시쯤 울산 지역에 가장 근접해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순간 초속 15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